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2차 전지 소부장주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전략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어떤 국내 배터리 3사가 어느 정도 북미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얘기들, 특히 주말에는 현대차가 또 SK이노베이션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2조 5천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의 IRA 법안에 따른 어떤 강화된 모습들로 앞으로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 뚜렷한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수주나 관련된 이제 소부장 쪽들도 이런 어떤 조인트 벤처가 확대가 됐을 때 그에 따른 수주의 기회가 높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소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부품 장비 모두 다 올해 충분하게 수주 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올해 설비 투자를 마련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실적 가시화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암호그린텍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첨단 소재 쪽 사업부와 나노 멤브레인 사업부를 나눠져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고효율 자성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 세 번째로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 부분이 에너지 변환을 위해서는 이 자성 소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석이 하는 일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과 전압에 대해서도 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선박이나 건설기계 같은 쪽에서도 이 전기 에너지 시스템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지금 현재도 테슬라나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 또 현대모비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과는 내년에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ESS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이 LFP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와 관련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냉각 시스템 쪽에 포함이 된 이런 솔루션들도 앞으로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화된 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약 한 14,500원대 정도쯤에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 고점대 영역을 다시 터치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8,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암호그린텍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 자, 이번 주 장세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도 그 폭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조정 폭들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속적인 방향성 모색의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죠. 12월 달에 미국의 이제 FOMC 50BP 이제 가능성이 지금 거의 높은 상황인데 일단 거기에 따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실업률 지표가 일단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을 비롯한 몇몇 주요 연준 위원들의 또 연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면서 결국 방향성 모색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하루 쉬고 또 반정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비가 좀 늘었다 불프에서 좀 이렇 내부적으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늘 이제 환율이 외국인들이 좀 빠지죠. 어쨌든 외국인과 환율, 삼성전자 이 세 부분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방향성 모색이지만 약간의 좀 눈치 보기가 지난주부터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작은 이슈에 개별 종목들만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움직인다 해서 업종이 따라가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매매하기 지극히 어려운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불프에서 일단 필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늘어났다라는 점, 이러한 트리거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코스맥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은 뭐 일단은 가지긴 어려운 거죠. 언제 열리긴 어렵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도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초까지는 미국 법인이 이제 작년에도 한 500억 적자였었던 상황인데 로레알 이제 공장을 인수한 것들이 지속적인 적자였었죠. 이제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일단은 이제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이 1분기에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남미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점이 증권가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열리면 이게 살아난다가 아니라 중국 외에 다른 것들의 먹거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열리게 된다라면 플러스 알파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 3분기에 상해 법인에 대한 매출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셧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 법인의 매출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여기서 중국의 셧다운이 풀리면 나름대로 희망의 트리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뭐 스테디하게 주가가 딱 멈춰있는 상황, 5만 원대 후반에서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방향성을 좀 잡겠죠. 따라서 올라간다면 7만 5천 원까지 좀 보셔야 되겠고 멈춰있다는 상황에서 5만 5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전망 좀 같이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왜 아침부터 이렇게 하락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딱히 또 두드러지는 모습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국의 불안감들이 미치는 여파가 어떤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또 월말 월초로 넘어가면서 12월 특히 2022년도에 마지막 달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월말 월초에 나오는 지표 대표적인 제조업 지표가 있을 거고요. 그와 함께 또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 주 금요일이면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위축들이 들어왔었을 때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또 고용 동향은 아무래도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연준 입장으로는 금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bad is bad에 대한 불안감들이 서서히 또 가시화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아직까지는 12월 중반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CPI 발표나 FOMC 회의가 아직 더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는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슈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 가운데 계속 시장은 그래도 한 2400선 안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단기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살아날 기조가 높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주요 지표들 체크를 좀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